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 지금 입고된 차량은 신형 G80 차량이고요. 지금 PPF 생활보호 패키지 플러스 본네트와 그다음에 앞에 앞 핸다 양쪽 시공을 의뢰해 주셨고요. 범퍼 같은 경우도 같이 하시면 좋은데 범퍼는 송호품이라 생각하시고 범퍼 시공은 빼달라고 하셔서 범퍼는 빼고 프론트 패키지에서 앞 범퍼를 뺀 나머지 부분 시공과 생활보호 패키지 시공, 그리고 지금 B필러 쪽 보시면 하이그로시로 돼 있어요. 하이그로시 쪽까지 추가로 시공을 의뢰해 주셨어요. 지금 하이그로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B필러는 하이그로시로 돼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좀잘 나는 부위예요. 이 부위들은 시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시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본네트 보시면 지금 제네시스 그 엠블럼이 본네트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본네트에 엠블럼을 좀 탈거를 했고요. PPF 시공 후에 다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생활보호 패키지 지금 그 해주시면 저희가 컴퓨터 재단 프로그램으로 해서 작업을 해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전방 센서. 이 부위도 저희가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차종이 만약에 이 센서가 있는 차종이면 모든 차종은 다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PPF 저희 그 디프코리아 같은 경우는 PPF 필름 사용하고 있는 필름이 나노퓨전 필름이라고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세계 특허 받은 필름인데 세계 특허 받은 이유는 설명하자면 기니까 일단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그 우리 여름철에 고속주행 하다 보면 날파리, 뭐 날벌레, 사체가 많이 터지죠. 앞범퍼, 본네트 뭐 이런 데 많이 터지죠. 이 터졌을 때 건더기는 지워지는데 터진 자국이 이렇게 박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노퓨전 필름은 전혀 박히는 게 없습니다.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황변에 엄청 강하기 때문에 시공 한 부위와 안한 부위가 나중에 색깔이 뭐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자, 일단 이제 시공이 들어갈 거고요. 시공하는 과정은 제가 이제 고정시켜서 시공하는 거 보여드리고,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겠죠, 가격. 가격은 한번 저희가 가격표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프코리아가 하는 뭐 유리막 코팅, 세라믹 원도 코팅, 세라믹 방음 패키지, 그리고 PPF 세계 특허 나노퓨전 가격은 이렇습니다. 생활보호 5종 패키지, 6종 패키지, 그리고 하면 실속 패키지, 프론트 패키지, 그다음에 전체 시공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시공하는 거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재단으로 일단 큰 부위 말고 작은 부위부터 생활보 패키지 5종, 헤드라이트, 그다음에 도어 컵, 도어 엣지, 그다음에 주유구 컵, 그다음에 뒷범퍼 리드, 거기에 추가로 요청해주신 그 비필러 하이그로시까지 시공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헤드라이트부터 시공을 할 건데요. 헤드라이트 이거 시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꿀이죠, 개꿀. 저희가 이제 컴퓨터 재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붙일 건데 컴퓨터 재단 필름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필름을 떼게 되면 헤드라이트 모양에 맞게 이렇게 필름이 재단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딱 맞게 나왔죠? 필름은 이제 한쪽부터 맞춰가지고 진행할 건데 제가 촬영하느라 조금 옆으로 와있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끝라인을 맞춰주고. 자, 살포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고정. 그러면 반대편을 다시 들어서 여기 라인을 맞추는 게 아니고 끝라인을 맞춰야 돼요. 끝라인. 뭐 지금 뭐 늘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얘는. 워낙에 그냥 민자라도 굴곡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끈 라인만 고정이 되면은 필름이 이제 위로 살짝 들려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내려줘야 돼요 이제. 2차 지금 제네시스 지금 새로운 쿼드램프 헤드라이트가 나오기 전에는 아우디 A6 뭐 A7 A8 다 이런 차들이 제일 편했어요. 근데 지금 현존하는 차 중에서는 아마 헤드라이트 시공이 제일 쉬운 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네시스 좋네요. 헤드라이트 편하고 저거고. 이런 식으로 헤드라이트 시공하시면 되고요. 뭐 컴퓨터 재단 프로그램은 이제 개인들이 사기는 힘드니까 또 인터넷에 개인들한테 파는 프로그램에서 파는 제품도 있을 거예요. 이제 비싼 제품 아니고 좀 저렴한 걸로 하고 싶다 하시면 인터넷에서 구입하셔서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따로 이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얘기 있는데 뭐 일반인들은 인터넷에서 겔 팔아요. 겔 PPF 전용 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지금 나노퓨전 필름은 이거 지네시스 디프코리아 프로샵에서 프로샵 및 그 시공점이 따로 있어요. 취급하는 점이 그 디프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디 어디서 취급하는지 가까운 샵에서 시공하시면 되시고요. 일반 뭐 인터넷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이트 시공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부위 한번 시공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뒷범퍼 리드 시공입니다. 뒷범퍼 리드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재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공이 되어집니다. 그 트렁크 걸리는 그 라인, 그 라인에 이렇게 센터를 맞출 수 있게 표시가 돼 있어요. 진화를 하면. 가운데 센터 잡고. 뒷범퍼 리드도 헤드라이트 같이 이렇게 뭐 땡기고 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이거 뭐 제네시스 사랑합니다.
작업이 아주 편해요. 지금 요, 이건 뭐고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이제 안쪽에 뿌리는 저희가 만든 그 액이고 요거는 바깥쪽 스피지가 잘 지나갈 수 있게 만든 액이에요. 이렇게 기법을 잃으면 끝났습니다. 아주 쉽죠? 컴퓨터 재단으로 시공하시면 이렇게 끝납니다. 주유구도 편해요. 이렇게 미리 뿌려주시고 재단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재단된 필름을 여기 보시면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 가운데 센터 기준 잡아주시고 기준 잡은 데에서 그대로 위로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곡을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곡을 잘 못 맞추게 되면 여기에 물이 차요. 나중에 뜹니다. 완벽하네요. 자, 이번에 시공될 부위는 이제 생활부 패키지에다가 추가로 요청해 주신 비필러 하이그로시입니다. 하이그로시. 자, 먼저 깨끗하게 헹궈주고요. 먼지 하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여기 하이그로시 할 때는 요거를 좀 뿌려줘야 돼요. 더 좀 미끌미끌 해야 돼요.
컴퓨터 재단 이 프로그램이 정말 그 오차도 없이 너무 잘 맞네요. 자,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오차가 없다 보니까 맞추는 것도 힘드네요. 피피에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장면에 시공하는 것보다 하이그로즈 시공이 더 어려워요. 그 시공하는 흔적, 그 티, 잘못했을 때 이 잘못한 티가 잘 나요. 얘는. 깔끔하게 시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부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필름을 이제 이 비필러 같은 경우는 위에를 밀었으면 아래를 살짝 들어서 그 조금 조금씩 중간중간 붙어 있는 거를 이제 깨줘야 돼요. 살짝 이물질이 들어갔으면 여기 그냥 아예 떼고 다시 작업하면 좋습니다. 아예 떼고. 이런 식으로 아예 뗀 다음에 다시 헹궈내고 다시 작업하는 게 깔끔해요. 비필러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해야 될 부위가 도어 컵 엣지, 그 다음에 서비스로 들어가는 부분, 그 전방 센서, 그 부분 시공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네시스 G80 보닛 PPF 시공이 지금 스퀴지로 해서 완전히 이제 부착이 됐어요. 이제 커팅해서 안으로 다 마감을 칠 건데 이제 이 필름의 장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뭐 시중에 있는 모든 필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PPF 필름들은 다 발수가 돼요. 표면에 발수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막을 한 효과 같은 네, 이런 그 발수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네트 마감하고 이제 펜더 쪽으로 시공 넘어갈게요. 캠퍼 승부 한번 꺼줘. 네. 그 신청사 끝나냐? 아니 그 지금 아버지랑 연락하고 있나봐. 그 끝났으면 언덕시도 빼고 사다리 넣어.
제네시스 G80, PPF, 본네트, 그 다음에 앞에 핸다 양쪽, 그리고 생활보호 패키지, 플러스 B필러까지 모든 시공이 끝났습니다. 자, 디테일 샷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기 옆에서 보여요.